우리 지역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은 어떨까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대체로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용에 따르면 대구 대상자 43명의 평균 재산은 13억 2천여만 원. 대상자 가운데 62%인 27명이 재산이 늘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선거비를 보전받아 지난해보다 7억 6천만 원이 늘어난 16억 7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우동기 교육감은 1억 원이는 7억 8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재 대구시의원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116억 924만 원을 신고했고, 기초단체장 가운데에는 임병헌 남구청장이 27억 8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은 공개 대상자 64명의 평균 재산이 11억 2천여만 원으로 대상자 중 38명, 59%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부동산 가액 변동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5,300여만 원이 늘어난 13억 79만 원.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은 10억 8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최고액 신고자는 김수문 도의원으로 83억 원, 이현준 예천군수가 30여억 원으로 경북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불황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 변동 등으로 고위공직자와 광역의원들의 재산은 10명 가운데 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